되도록이면 CS 6.0을 쓰시는 게 가장 편하실 거예요. 가장 좋더라고요. 지금 쓰는 것 중에서. 정말 편합니다. CS 6.0이. 아, 죄송합니다. 5.0을 키워야죠. 습관적으로 6.0을 키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프리미어 기초 강의에서 여기에서 베이직 CSO 오케이. 예, 720에 30이고요. 오케이를 누르겠습니다.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해서요. D 드라이브에 저는 다 있습니다. 예, 비디오 내용들을 다 가지고 오죠, 저는. 이렇게 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기 이렇게 하다가 말았죠. 예. 그래서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예,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불러오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블랙이 생겼죠. 맨 옆에 화면이 전체적으로 딱안 맞아요. 그래서 화면 비율을 전체적으로 맞추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설명드릴 거예요. 전체를 다 드래그를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요.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딸깍 눌러주시면요. 얘가 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얘는 얘 자체가 원래 맞아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가 맞아서 원래 여백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서 그런 거고요. 예. 나머지 녀석들은 크기가 맞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는 요 녀석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요 녀석. 여기 트랙 셀렉트라는 녀석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다가 이미지도 하나 좀 갖고 오겠네요. 이미지도 하나 좀더 갖고 오겠습니다. 이미지를 뭐 이런 걸몇 개를 예, 갖고 와서 올리고요. 여기 위에다가 또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좀 올리죠. 예, 이런 영상들이 이렇게 있고, 얘네들도 사이즈가 안 맞죠. 그래서 선택을 한 다음에 스케일, 프레임 사이즈 커지죠. 근데 비율이 너무 안 맞으니까. 이렇게 늘려보겠습니다. 강제로.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트랙 셀렉트라는 녀석은 뭐냐? 지금 이거는 지금 셀렉트 툴 모드입니다. 지금 이 모드는. 근데 얘를 선택할 때는 얘부터 지금 이 클립부터 지금 보이시죠? 이 클립부터 이 뒤까지 다 같이 움직이고 싶어요. 그럴 때 이렇게 선택을 해서 뒤로 밀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얘를 가지고 볼게요. 얘는 얘 하나로만으로도 다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굳이 얘로 이렇게 선택하지 않아도, 이런 거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선택하지 않아도 얘는 얘로만 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얘는 단축키가 A입니다. 얘네들은 단축키 보면은 단축키를 보시려면은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셀렉트 툴 하고 가로치고 V, 얘는 A, 얘는 B, 얘는 N 이렇게 나옵니다. 컷은 C, 레이저 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로 참고해 주셔서 보시면 되고요. 예. 그런데 지금 트랙 1번만 움직이잖아요. 트랙 1번만 움직이죠. 트랙 2번, 3번도 같이 움직이고 싶어요. 그러면은 시프트를 누르고 움직여 주세요. 시프트를 누르는 상황에서 움직여 주면은 다 딸려서 올라가 움직여집니다. 이렇게. 그냥 얘 있을 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시프트를 누른 상황에서 움직이면은 다 같이 움직여집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리플 에디터 툴입니다. 리플 에디터 툴이라는 거는 이게 리플하고 롤링이 있어요, 두 개. 리플하고 롤링은 트림 툴이라고도 합니다. 트림 툴. 트림할 때 주로 핵심적으로 많이 쓸수 있는 툴입니다. 툴. 그 중에서 리플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저번에 리플 델리트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죠? 얘 지울 때 이렇게 선택하고 그냥 지우면은 공간이 생겨요. 근데 얘를 선택하고 Shift, Delete 누르면은 딱 붙는다는 거. 움직여진다는 거. 이게 바로 리플이라는 거예요. 리플.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줄여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화면을 보세요. 얘도 좀 이렇게 줄여볼게요. 미리 좀 편집을 해서. 위 거는 지워보겠습니다. 위건 지우고요. 다시 B 눌렀습니다. 얘는 한쪽 방향의 트림입니다. 한쪽 방향. 그러니까 한쪽 방향. 한쪽. 왼쪽이냐? 그러니까 왼쪽 인 포인트, 아웃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이것부터 한번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설명 좀 해드릴게요.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클립의 시작되는 이 부분을 좀 띄워놓고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영상에 이렇게 시작되는 이 부분을 클립에 이게 인포인트라고 합니다. 인포인트. 그리고 여기 뒷부분을 아웃포인트라고 합니다. 아웃포인트. 그래서 인과 아웃이라고 합니다. 항상. 영상에서 인 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딱다 붙였어요. 화면을 축소하고요. 너무 크게 했네요, 제가. 예. 이렇게 영상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 방향, 이쪽에 아웃 포인트만 트림을 하고 싶어요. 그것도 리플로, 리플이에요. 따라서 움직일 거예요. 뒤에 있는 녀석이. B를 누르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니까, 여기 시간이 가죠? 왼쪽에 보면은 시간이 조금씩 움직여요. 12, 13. 화면을 좀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안 커지네요. 이렇게 조금씩 커지는데, 예. 조금씩 바뀝니다, 시간이. 아니면은, 여기 왼쪽, 여기를 시간 한번 보세요. 이쪽을. 그러면은 플러스 쪽으로 뭐 10초, 24프레임, 13, 15초, 6프레임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게 아웃 포인트 방향으로. 그러니까 더 밀려나갔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이쪽을 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이쪽만 움직이죠. 오른쪽 화면만 움직이죠. 왼쪽은 가만히 있고 이게 한쪽 트림만 되는 겁니다. 한쪽만. 레프트 트림, 라이트 트림. 한쪽 방향만 트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양쪽을 다 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양쪽을. 양쪽은 얘 롤링을 보면은 가운데 딱 갖다 대면은 양쪽이 다 움직여요. 양쪽이 다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여기 화면을 보세요. 여기 왜 이렇게 안 커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더. 바뀌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양쪽이 다 바뀝니다, 이거는. 그래서 양쪽 트림이라고도 합니다. 트림 툴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레이트 스트레치 툴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게 아 이런 스피드 있죠. 스피드를 빠르게 움직이고 스피드를 천천히 해줄 때 속도를 영상의 속도 할때 쓰는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공을 딱 이렇게 집어 던졌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시점에서 천천히 느려지죠. 슬로우 모션이나 아니면은 패스트 모션 빨리 움직일 때 그때 사용되는 게요 녀석입니다. 그러면은 요 녀석은 뭘로 볼까요? 영상을 어떤 걸로 해서 볼까요? 이런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인과 아웃. 그렇죠? 이 정도. 이런. 죄송합니다. 지금 약간 좀 다운된 것 같은데. 시키겠습니다. 처럼 이렇게 패스트 모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패스트 모션이 되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레이트 스트레치 툴을 가지고 이렇게 늘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소리 자체도 천천히 늘어나죠. 반대로 얘를 줄여 보겠습니다. 쭉 더. 그러면은 아까보다 훨씬 빨라질 겁니다. 많이 빠르죠? 예,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를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싶다. 여기 보시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스피드 듀레이션이라는 거 있습니다. 딱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 스피드가 나오죠. 속도를. 얘를 10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원래 속도대로
무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슬립하고 슬라이드 툴은 제가 조금 이따가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얘는 좀 다른 녀석들이에요. 생각하시는 거하고. 그리고 펜툴. 펜툴은 뭐냐? 여기에 키프레임을 줄 수가 있습니다. 펜툴을 딱 하면은 여기에 플러스가 생겨요. 이렇게 키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낮춰보죠.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영상에다 줘야 하는데 이렇게 그리고 쭉 내려보죠. 그러면은 가면서 어두워질 거예요. 이렇게 어두워지죠. 이렇게 키프레임을 줄 수 있습니다. 키프레임이 나와서 말인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쇼 키프레임 있고 하이드 키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키프레임이 없어져요. 안 보이죠 여기. 그리고 다시 쇼 키프레임 있고 그 밑에 쇼 핸들이 있습니다. 핸들은 뭐냐? 핸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게 나옵니다. 이렇게 파란색 줄 나오는 거 보이시죠? 따로 이렇게 지금 위로 많이 올렸습니다. 이거는 만약 이렇게 내릴게요. 그러면은 갑자기 떨어질 거예요. 영상이 갑자기 어두워질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런 식으로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핸들입니다. 핸들 이렇게. 유지가 되죠.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이렇게 중간에 유지됐다가 어두워지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핸들을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앞으로 프리미어뿐만이 아니라 포토샵, 일러스트, 애프터 이펙 핸들은 정말 많이 쓰입니다. 이곳저곳 패스 만들 때도 많이 나오죠. 핸들은 뿐만 아니라 이렇게 키프레임에도 핸들은 다 있습니다. 핸들은 영상의 모든 프로그램들도 다 있습니다. 이 핸들을 키프레임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핸들을 없애고 쇼 키프레임만 하면은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그냥 얘만 이렇게 잡힙니다. 나오기도 하네요. 강제로 나오게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핸들이 있습니다. 핸들. 핸들은 내가 어디 있나 이렇게 위치 파악하는 거. 이거 밑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밑에도 같은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줌이 있습니다. 줌. 이렇게 해서 여기만 확대해서 이렇게 볼수 있고요. Alt 누른 다음에 Alt를 눌러서 축소도 할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좀 귀찮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합니다.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단축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걸로도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한 번씩 해보시고요. 영상 G파일에 있으니까 한두 개 정도만 다운받으셔서 프리미어 강의 기초 강좌에 있습니다. 자의 비디오 폴더에 예. 예. 다운받으셔서 예, 아무거나, 예. 다 받으셔도 상관없고요. 편하게 하시고, 한번 해보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